안녕하십니까. 저는 적십자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빵을 만들고 있는 권효은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일반 평일에는 학교, 단체, 기업 같은 곳에서 오셔가지고 빵을 만드시고 다른 이웃들하고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토요일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려서 일반 시민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분들과 함께 빵을 만들고 다른 이웃들과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드시는 빵은 팥빵하고 저희가 처음 오시는 팀은 무조건 팥빵을 조금 만들어요. 팥빵 조금 만들고 그다음 센터에서 좋아하시는 소시지 빵 그리고 마카다미아 크림 쿠키 이렇게 세 종류 만들게 될 거고요. 아니, 빵은 먹어보기만 했고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빵을 먹어보기만 했습니다. 베이킹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해봅니다. 아, 처음 해보셨어요? 네. 선생님도 처음 해보셨어요? 네, 처음 해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오. 베이킹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일단 초보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저희가 웬만하면 파는 빵과 다르지 않게 모양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약간 자유로운 모양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해서 오른쪽 이렇게 싸지 마시고 오른쪽 빵을 반죽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요. 제가 먼저 반죽과 1차 발효를 해놓으면 그 반죽을 가지고 신청자분들이 오셔서 함께 빵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단팥빵 같은 경우에는 팥을 안에 충전을 하고요. 소세지 빵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쿠키도 만들어진 반죽을 무게를 재서 그 팬에다가 팬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워내고 구워낸 빵을 식힌 다음에 포장하시는 작업까지 요 작업까지 하시면 오늘 프로그램이 끝입니다. 둥글게 하면서 싸시면 하고 뒤집어 이게 그대로 지화 아동센터에 학생들을 위하여 맛있는 팥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힘이 들어서 약간 땀이 좀 나네요. 재밌어요. 잡는 것 같죠? 맛있는 팥빵에 크림이 와서 오늘 저희 백스코 직원들이 다 함께 구운 쿠키인데 이제 이거를 포장해서 실링해서 포장에 박스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 빵 반죽을 동그랗게 말아야 되는데 이게 그 표면이 거칠거칠해져가지고 마치 제 피부를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단은 그 저희가 반죽이 미리 되어 있었는데 반죽이 생각보다 잘 안 붙어요. 이게 막 차르처럼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붙어가지고 생각보다 애를 좀 먹었습니다. 아, 팥이 터질 것 같은 거? 이 반죽에 비치면 안 좋다 하더라고요. 촉감이 밑에 반죽이 몰린다 해가지고 식감 좋게 하려면 딱 중간에 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어요. 제일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소세지 빵인데 낙엽을 곁들인 이게 제가 지은 그냥 이름입니다. 아무튼 그게 소세지 빵인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낙엽처럼 이렇게 펼치는 거였거든요. 그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쿠키
쿠키 누르기를 잘했습니다. 예. 재밌은 거요? 단팥빵 재밌었던 것 같아요. 팡 눌러가지고 얘를 여기에 그 동그랗게 해놓은 팥 고무를 넣고 얘를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서 이렇게 끝에 꼬집어주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이 촉감이 되게 좋았어요. 여기 적십자사가 부산 진구에 있는데 저희 고등학교와 중학교 근처 동네여서 좀 의미가 있었고요. 그 지역 아동센터에 또 예전에 제가 또 학생 때 뭐 봉사활동도 하러 가고 했었는데 또 오랜만에 그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봉사활동과 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한 시간이 났나요? 저희 약간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진짜 강추합니다. 빵 만들기 체험 최고! 너무 재밌고 시간이 금방 간 것 같고 회사 분들이랑 모여가지고 같이 빵도 만들고 그 학용품 세트도 이렇게 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되게 좋아서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고 주변에도 권하고 싶은 그런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빵을 만들어서 기부를 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그 지역아동센터나 그리고 노인정 뭐 기타 등등 장애인시설에 빵을 기부를 많이 못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하시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기업들이 많아져서 저희도 나눠줄 수 있는 범위가 커져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